저희는 따뜻한 마음을 노래하는 뮤지컬 쇼콰이어 팀 온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온도의 배우 홍재희, 송채영, 길숙아, 박문권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대구에 이제 딤프 창작 지원자 공연도 온 적이 있고 재작년에도 딤프린지 행사로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수성못 뮤지컬 페스티벌로 다시 한번 대구에 내려오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준비한 뮤지컬 넘버들 들려드리면서 한번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무대 진행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온 세상에 안개가 자욱해도 오후에는 어느샌가 햇살이 눈부시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려 기분이 울적해도 언젠가는 맑게 개어 무지개를 만나줘. 사랑은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흐렸다 환해지고 주웠다 따뜻해져. 사랑은 마치 놓이진 하늘처럼 노랗게 물들었다 빨갛게 모양을
달 수 있나요? 아침부터 어두운 새벽까지 하루의 빛깔을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사랑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끝없이 자라나고 새롭게 변해가죠. 사랑은 마치 우리의 만남처럼 예상할 순 없지만 기대하게 만들죠.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찢기 고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향하여 이제 저희 마지막 한 곡 남았는데요. 마지막 곡은 저희 단체 넘버입니다. 뮤지컬 렌트의 작가로 유명한 조나단 라슨의 또 다른 작품이죠. 뮤지컬 틱틱붐의 Louder Than Words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린 고통뿐인 사랑을 할까?
지금까지 뮤지컬 쇼콰이어 팀 온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